솔직히 있죠. 비싼 브랜드가 옷은 잘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비싼 거 사는 사람들 싼 거 사면서 싼 거 사는 사람들 폄하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활 수준에 맞게 옷은 구매를 하는 거겠지만 싼 거를 사시는 분들이 비싼 거 사시는 분들한테 뭐라 할 필요 없고요. 비싼 거 사시는 분들이 싼 거 사시는 분들한테 뭐라 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비싼 게 싼 거보다 안 좋을 순 없어요. 근데 비싼 걸 잘 사는 게 중요하죠. 비싼 거를 그 돈 주고 살 가치가 있느냐를 판단하는 눈.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런 거 있잖아. 싼 거 사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 뭐 티로 치자면 뭐 4만 5천 원, 5만 원, 비싸야 7만 원이라 치자. 7, 8만 원. 해외 브랜드도 그런 거 많잖아. 뭐 그렇게 치면은 뭐 그 정도 기준으로 보고 근데 막 20만 원 하는 브랜드가 있어. 근데 나는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 넌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좀 되게 애매하긴 하더라고. 아 근데 좀 그 내가 아까 영민이랑 커피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 야 되게 신기한 게 있어. 꼴랴보가 그 반스 그 와코마리아 셔츠를 되게 사고 싶어 하던데 비싸다고 되게 걱정을 하더라고. 근데 나는 셔츠 50만원짜리는 살 수 있는데 나는 카메라 800은 못 써. 그치? 이게 좋아하는 성향에 따라 다른 거야.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티셔츠라는 옷의 가치가 자기가 쓸 수 있는 맥시멈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 같아. 사람마다. 좋아하는 사람은 티셔츠 하나에 20도 쓸 수 있고 80도 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다른 거에는 큰 돈을 쓸 수 있어도 그거에는 못 쓰는 거지. 아, 술 좋아하는 사람도 술 마시는데 돈 아까워하지 않지만 옷 사는 데는 돈 아까워하는 거랑 같은 거잖아. 근데 그거를 서로가 폄하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렇게 비싼 것까지가 필요할까요? 나는 그게 좋아서 그거를 사야 된다라는 생각은 안 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한테 비싼 걸 사봤냐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 근데 그 사람의 생활 수준 그리고 내가 써야 될 생각 내가 옷에 얼마를 써야겠다 이거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옷은 좋은 비싼데 역같은 옷도 있어요. 그걸 구분할 눈이 없을 때 그런 걸 구매해갖고 잘못 구매를 할 수도 있겠지만 좋은 옷을 사봐야 뭐가 좋은지를 알 수 있는 건 맞아요. 그게 비싼 거일 수 있고 그건 맞잖아. 약간 그런 행태가 있어. 어떤 행태가 있냐면 내가 비싼 옷을 입는 사람이야. 형이 싼 것만 입는 사람이야. 서로 의견이 다르지. 근데 내가 비싼 옷 입는 사람이라고 싼 옷 입은 사람한테 뭐야 2만원짜리 티 입고 다니네? 이러진 않아. 그렇지, 이러진 않아. 근데 꼭 싼 옷 입는 사람들이 비싼 옷 입은 사람한테 먼저 그런 말을 해. 이거 얼마 주고 샀어? 아 이거 20만원 주고 샀어. 아니 20만원이나 주고 티를 사? 이게 원래는 반대일 것 같잖아. 좋은 걸 입는 사람이 안 좋은 걸 입는 사람한테 폄하를 할 것 같잖아. 원래 상식적으로는 그게 맞잖아.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알로 누르는 거잖아. 근데 의외로 존나 반대야. 넌 그런 거에 그런 돈을 써? 약간 이런 식으로 꼭 그런 식으로 당하더라고. 옷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생각보다 주변인들을 만났을 때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해요.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에 와 있는 이 옷을 좋아하는 매니아들이 더 똘똘 뭉칠 수 있는 게 그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사실 옷을 좋은 옷을 사 입는 애들은 옷을 좋은 걸 사 입으려면 대신 또 그만큼 또 다른 지출을 줄여야 되는 입장인 건 맞거든. 맞지. 원래 금수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술값 아끼고 압구정 가갖고 막 어깨 자켓 걸치고 에스프레소 한잔 먹을 때 나는 싼 거 먹고 믹스 커피 먹고 뭐 그렇게 줄여가면서 그걸 사는 건데 백다방 가서 2,000원짜리 아메리카노 사 먹으면서 술 안 먹고 근데 꼭 그렇게 저 또 싼 거 입는 것들이 비싼 거 입는 애들을 폄하하는 거는 또 옷밖에 없어 또 사실 다른 건 안 그러거든. 얼마라고? 이 지랄한데.
얼마라고? 좀 신기해요. 예, 네, 좀 신기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사람 생활 수준에 맞는 거라서 서로 폄하를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나는 내 옷에 그만큼 돈을 쓸게. 나는 그게 행복하니까. 근데 나는 그거보다 다른데 내 지출을 가져가는 게 행복해. 돈을 모으는 게 더 행복해. 이렇게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 지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서로 폄하할 생각은 없는데 좀 옷이라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표현을 과하게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옷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옷을 업으로라도 옷을 업으로 가져야 하는 사람은 난 다르다고 생각해요. 옷을 업으로 가져야 하는 사람은 비싼 걸 사는데 아까워하면 절대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좋은 거는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비싼 거에 들어가 있어요. 사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눈으로 본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옷은. 네. 사서 입어보면서 경험해보고 느끼는 건데 이게 솔직히 싼 거에 좋은 게 많이 들어가 있기는 솔직히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옷을 업으로 한다라거나 아니면 자기가 뭔가 어느 수준 이상의 옷을 입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조금 가격대 있는 거를 피하신다기보단 걔네를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재테크. 리셀이 붙진 않지만 먼저 사고 잘 입고 또 그 가성비가 떨어지기 전에 판매를 잘 하고 네. 옷이라는 게 막 쌓아놓고 못 입어요. 비싼 것들은 판매도 잘 하고 그리고 또 그걸로 다음 거를 구매하고 그러면서 재밌는 옷질을 하면 되지 않나. 그게 애정이지. 그게 애정이죠. 옷에 대한 애정. 시간과 노력을 드리고 내가 사랑을 해주고 그게 애정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마음속에 계속 좋은 걸 보면 근데 차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네. 그게 좋은 걸 경험한 사람이 싼 걸로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일 안 좋은 건 비싼데 안 좋은 걸 사는 거예요. 옷을 보는 눈이 없어서. 근데 어떤 디자이너도요. 만약에 에디 슬리먼이 셀린의 202 FW를 냈어도 그 중에 그 가격을 지불할 거는 나는 3개 미만이라고 봐요. 한 시즌에. 3개 미만이라고 봐요. 그걸 잘 고르는 눈. 그게 좋은 옷 소비를 할 수 있는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자기가 정말 옷을 좋아하는 마음이 강하다. 근데 비싼 걸 사는 걸 아까워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진짜 좋은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느껴봐야 옷의 그 감동이라는 게 있거든요. 약간. 네. 가성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너무 싼 거 싼 거는 하지 마세요. 네. 싼 것도 잘 사서 입고 비싼 것도 잘 섞어서 입고 이게 제일 좋은 생활이지만 싼 걸 산다고 해서 비싼 거 사는 사람들을 그럴 필요도 없고. 아니 그런 경우도 있었어. 뭐 야 이런 건 뭐 얼마나 해? 나도 한번 사볼까? 그러고 이거 좀 비싸 인마. 걔 성향을 아니까 내가 비싸. 그랬더니 얼마인데 약간 돈 많은 척을 많이 하는 애야 평소에. 하고 70만 원이야. 그랬더니 야 70만 원이면 룸빵 가지 이러고 네 와이프도 아니? 컨텐츠 만들 거라고 룸빵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린 친구들 말고 나이가 약간 있는 남자들의 성향은 이런 성향이 많아. 술 먹고 뭐 이런 거는 전혀 돈이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런 거에는 되게 막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